당황스럽네요. 여기 주인 없는 사무실 아닙니다. 새 대표이사 출근 전이니까 주인 없는 사무실이지. 그렇네요. 어쩐 일이십니까? 과정이 방법이 나빴던 건 인정해.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잘못된 수단인 걸 알고 시작한 일이니 후회는 없어. 그러세요? 이모만 고발하지 말아주게. 그러시다면 이 사직서는 넣으시죠. 호텔 MJ 대표 맡으셔야 하니까. 뭐라고? 대신 유럽 리조트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걸로 푸시죠. 저하고 이모부는. 호텔 MJ 대표를 맡으라고? 왜? 나하고 네 이모가 뭘 했는지 잊었을 리는 없고. 의도가 뭐냐? 방법은 아주 잘못됐지만 이모부가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시면 제 제안 받으셔야죠. 두 분이 흙탕물로 만든 혜성에 이모부 능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도경아. 임원진 회의 소집할 테니 거기서 뵙죠. 회의에서 반말하시면 곤란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혜성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시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젊은 대표이사 까딱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서 조용히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노양호 회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인 혜성 어페럴과 FMB 사장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들 어떠십니까? 어디로 봐드릴까요? 네, 핀란드 헬싱키요. 편도 한 장, 일주일 후에 출발하는 걸로 부탁합니다. 아빠! 아니, 날만 나오면서 왜 밥을 먹고 와? 난 점심 안 먹어? 이거 받고 나가서 먹어. 이게 뭐예요? 헬싱키 티켓이야. 일주일 후에 출발하는 거야. 일주일 후? 핀란드 학원이든 방이든 일단 가서 찾아. 아빠, 일주일은 너무한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라 그래? 넌 왜 이렇게 게을러? 가기 싫은 사람처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빠, 모처럼 우리 가족이 아빠 덕에 그리고 지수 아버님 덕에 엄청 짓눌렸던 짐들 겨우 벗게 됐잖아. 아빠도 사업도 다시 하게 됐고.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행복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돼? 이 풍성한 행복을 한 달? 그 정도는 누려봐야지. 인생에는 모든 타이밍이란 게 있어. 아빠 학기는 가을에 시작이야. 그 전에 어학 연습만 하면 되는데 무슨 타이밍. 나 혼자서도 핀란드어 문법은 공부할 수 있어요. 행복이 꼭 같이 지내야 하는 건 아니야, 임마. 각자가 자기 갈 길 잘 가는 거 지켜보는 거 그것도 행복이야. 아니 어쩌면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아 그래도 일주일은. 아빠 소원이야. 사업 실패해서 너 예전에 한번 주저앉았잖아. 또 그럴까 봐 아빠 겁나서 그래.